119명으로 늘어난 이태원발 집단 감염이 학생들까지 번지는 형국입니다. 황금 연휴 당시 이태원 클럽에 교직원, 원어민 강사, 학원 강사, 심지어 고등학생까지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에게 감염된 학생들도 실제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태원 클럽에 갔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학원 강사는 그 사이 학원에서 고등학생 5명에게, 과외 수업에서 중학생 2명에게, 거기에 학부모까지 모두 10명에게 퍼뜨렸습니다. 첫 소식 유승진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학원 안내 데스크부터 교실까지 소독약이 곳곳에 뿌려집니다. 이 학원의 강사 A씨는 황금 연휴 기간인 지난 2일과 3일 이태원 클럽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학원에 나갔고 지난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곳에서 마스크를 벗은 상태로 4시간 정도 강의했습니다. 이후 학원 수강생인 고등학생 5명과 동료 학원 강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가 과외 수업을 하려고 방문한 곳에선 쌍둥이 남매와 어머니, 그리고 또 다른 과외 교사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지금까지 10명입니다. 학원은 물론 인근 상가까지 방역 조치에 나섰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습니다. 싫죠. 완전 싫죠. 학부모로서 입장은 그냥 앞이 깜깜할 뿐이에요. 이제 학원까지 못 보내면 그러면 이제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많이 당황스러워요. 혼란스럽고. 당분간은 친구들하고도 그냥 카톡이나 동영상 정도로 서로 안부 묻는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길거리 돌아다니기 무섭고 밖에 나와도 될까 약간 이런 심정인 것 같아요.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인천시 교육청은 관내 학원 종사자들이 이태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 전수 조사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이 학원 강사는 심지어 초기 조사 때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이후 학원 강의와 과외 수업을 한 사실도 숨겼는데요. 사흘 뒤에서야 GPS 추적 조사로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그만큼 접촉한 학생들에 대한 조치는 늦어졌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원 강사 A씨는 지난 9일 방역당국의 조사에서 무직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일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확인하자 학원 강사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 기간 방역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학원 운영을 자제해 주시고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의 학원 등원에 대하여 일주간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인천시가 A씨와 접촉한 확진자 10명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확진자 2명이 각각 인천 미추홀구와 동구의 교회에서 열린 지난 주말 예배에 참석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도 1,050명에 대해 전수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인천시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이곳 인천 미추홀구청 운동장에서 워크스루 방식으로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교회 두 곳은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전교인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하고 확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배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못 한다고. 학원 강사가 솔직하게 털어놓고 무직자라고 한 거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렇게 가서 합작이 만났으면 이건 모르죠. 인천시는 A씨를 감염병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이번 집단 감염으로 애꿎은 서울 도봉구 독서실이 폐쇄됐습니다. 독서실에 다니는 10대 재수생이 감염됐는데 그는 이태원 클럽에는 발을 디딘 적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구자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전 노래방이 있는 건물 지하로 내려가는 길은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재수생으로 알려진 10대 남성이 지난 7일 이곳 노래방을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성은 밤 9시 반부터 1시간 20분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간 20대 남성 확진자가 같은 노래방을 이용하고 있었고 재수생도 감염된 겁니다. 두 명 모두 노래방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대 남성은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친구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태원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노래방을 찾은 재수생까지 3차 감염으로 이어진 겁니다. 재수생은 노래방을 방문한 다음 날과 10일에 독서실을 이용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재수생이 두 차례 들른 이 독서실은 어제 긴급 방역 조치 후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공부를 하다가 마치 그
틈이 끊어진 듯이 힘들죠. 왜냐면 갑자기 환불을 해달라고 학부모님들이 막 진짜 너무 밀물듯이 전화를 하시고.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며 방역에 신경 쓰던 수험생들도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계신데 우리 나이대 친구들이 그렇게 유흥시설에서 걸려와서. 확진 판정을 받은 재수생은 PC방과 음식점, 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차수가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감염이 더 깊이 또 확대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이태원에서 시작된 지역사회 감염이 청년에서 수험생까지 조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서울 지역 교직원 158명이 연휴 기간 중 이태원 유흥시설이나 그 일대를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고등학생도 이 기간에 클럽에 다녀왔고 이 학생과 접촉한 한 명은 증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등교 계약이 다섯 차례나 연기됐는데 이번엔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무엇보다 해도 되는지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큽니다. 김담비 기자입니다. 만 20세인 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지난달 26일과 5월 1일부터 3월 사이 이태원 클럽과 주점을 방문했습니다. 이어 4일과 8일 두 차례 학교로 등교해 실기 수업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이 학생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주간 격리 조치됐습니다. 수업을 함께 받은 학생 등 15명은 자가 격리됐으며 이 중 한 명은 인후통 증상을 보여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등교 수업을 진행한 해당 고등학교에 대한 징계를 검토 중입니다. 또 각 학교에 연휴 기간 이태원을 다녀온 학생이 있는지 파악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원어민 교사 등 교직원에 대한 전수 조사도 착수했습니다. 일단 자진 신고를 받은 결과 현재까지 158명이 연휴 기간 이태원과 신촌의 유흥시설과 이태원 카페 등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유흥시설을 찾았던 14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인원은 선별해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대학은 점점 더 힘들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입시 가까운 학부모들은 안타깝고 놀고 싶다고 노는 게 무책임하죠. 직업 윤리에 어긋난다고 봐. 충남 서산에선 이태원 식당을 방문한 원어민 교사 11명의 명단이 인터넷에 노출돼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